로마서. 내가 살다가 로마서 보게 될 줄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제 강의 듣는 분들 불교 신자도 많으신데 로마서까지 봐야 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뭐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힌두교 뭐다 배우는 거죠. 보고 나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 저 유농식이 문제든가 경전이 문제든가 아무튼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이 내용이 같죠. 단어는 다른데 안에 들어가면 메시지는 통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너무 제 강의 들으시다 보면 뭐 너무 당연시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이제 제 강의가 의도하는 바예요. 제 강의는 두 가지 아무튼 포인트인데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설명해 드리는 것. 두 번째, 다른 종교와 비교를 통해서 아주 협소한 시각,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 크게 두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대로 억지로 아전인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자의 한을 풀어드리는 정도 수준의 그 저는 항상 목표를 저자의 한을 풀어드리자, 제 강의는. 저자가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 나오게. 아이고, 그렇게까지 풀어주면 고맙고, 이런 말 나오게까지 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왜곡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풀어드리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거, 그거는 꼭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 이제 유교와, 우리 조선 500년간 아주 열심히 해봤던 유교랑 또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한 말에 이렇게, 천주교와 유교가 그렇게 충돌하고 했던, 그것도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천주교도 유교를 몰랐고, 유교도 천주교를 모르는 이런 상황. 네, 그래서 서로 본질에 가면 그렇게 충돌했던 그두 종교 사이에서도 또 하나로 흐르는 그 공통의 그 진리. 이런 거 이렇게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각이 돼야죠. 지금도 어느 한편에만 서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인사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제 불교로 치면 바울은 보살이죠. 바울 보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기독교적으로는 사도죠. 사도. 사도나 보살 같아요. 그래서 사도 하나님 심부름꾼, 보살 비로자나불 심부름꾼이에요. 비로자나불 석가모니 심부름꾼이라고 그 하는 게 아니라 대승에서는 뭐 부처님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부처님은 누구냐?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에 계신 예, 지금 오늘은 기독교 시간이니까 하느님. 불교적으로 하면 불성. 우리 에고는 예, 여기가 부면 여기가 자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불성과 하느님. 이런 신성을 담고 살아가는 이 에고. 이런 중생의 모습. 예. 그래서 이 에고대로만 살면 기독교적으로는 혈육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혈육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 간단합니다. 우리 에고는 원래 신성의 작용이어서 신성의 자녀예요. 신성의 자녀인데 지금 여러분의 뿌리가 있죠. 부모가 있죠. 그 자리가 지금 신성인데 그 신성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몸뚱이 주신 분만이 내 부모인 줄 알고 내 몸뚱이에 집착해 살다 보면 이제 혈육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양반들이에요. 사도니 보살이냐. 그래서 그 어떤 종교를 좀 초월해서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 보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불교적으로는 이제 석가모니를 너무 존경하다 보면 석가모니 덕에 내가 알았으니까 비로자나불 뭐 법신불 계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석가모니 덕에 알았다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는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요구하는지 그 전에 무슨 경전은 있었겠지만 살아있는 가르침 주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도 가르쳐 주셨고 바울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왜냐?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영. 이건 영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에고는 예, 혈육의 존재예요. 혈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혈육이 이제 육적인 거죠. 육. 그러면 또 혼이 있겠죠. 자,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존재고.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이 영혼육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바울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도 쓸수 있는 게 지금 인간으로서는 바울이 볼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영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불교랑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은 비로자나불이 불성인데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로자나불 해서 사전 찾아보세요. 그 진리를 인격화한 그 부처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디 보셔도. 그래서 그 진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주신 분, 석가모니불이건 아미타불이건 관세음보살이건 인간의 모습으로서 진리를 구현해주신 분이 사실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의 리더죠. 주님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리더. 지금 인간 중에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영계의 대통령이 바울한테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자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성령을 찾았죠.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자, 하나님과 이 성령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그런 영적 작용을 할 때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용이죠. 하나님의 작용으로서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러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 성령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성부죠. 성부 하나님이 자, 만물 밖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자기의 영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작업을 하실 때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과 성부를 둘러보시면 안 돼요. 본체와 작용입니다. 본체와 작용. 그래서 이 본체는 성부인데 이 작용은 성령이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영이고 영의 작용이고 그냥 그 영이죠. 같은 영이죠. 같은 영이 이게 불교적으로 치면 이거예요. 달이 천강에 떴다. 달은 본체는 하늘에 있는데 천강에도 다 달이 있거든요. 작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작용이 지금 넘쳐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울고 웃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은총으로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요.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성령의 은총으로 살아요. 기독교 안 믿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 교회 다녀야만 성령 받는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고 쪼개다 보면 끝도 없어요. 또그 교회 안에서도 나처럼 믿어야만 성령 온다고 또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그 작은 인간 하나가 쪼개고 또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질없는 소리고 태양은 죄인이건 선인이건 누구나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두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할수 있는 거예요. 뭔 힘으로 여러분이 하시는데요?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임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거 뭐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이 에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본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측면에서는 우리가 성령 그러는 거고, 내 에고는 혼과 육이에요. 자기 육신, 자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게 에고인데. 이 혼과 육의 근원이 뭡니까? 영이에요. 그럼 영은 뭐냐? I am이죠. 나라는 존재감. 내가 현존한다는 그 느낌. 그게 신성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영인데, 내 에고 입장에서 보면 내 영이잖아요. 내 영. 나의 영이죠. 나의
이 혼작용이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마음의 작용이 결국 이제 혼이죠. 혼이 하는 건데 육신을 통해서 혼이 하는 짓이 뭐냐? 생각하거나 울고 웃거나 보고 듣거나입니다. 만지고 느끼고. 자, 요 모든 근원은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게 영입니다. 혼의 본체인 영인데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숨결이 영이죠. 영을 부어주니까 살아있는 존재 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혼 육에서 영은 하나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건 안 해 주시건 원래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다 모르고 살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원래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안 하다요. 왜? 자기 안에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인간들은 혼과 육으로만 살아요. 그러면 혈육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혼이 혈육에 끌려다니니까 혈육의 자녀가 되는데 자기 영을 안다는 거는 성령을 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영을 정확히 직시한다는 거는 그 영이 본래 내 입장에선 내 영이지만 내 혼의 본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뿌리가 이제 아버지로 연결돼서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이분이 아버지시구나, 우리의.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이 사실은 내 영이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얘기를요, 바울은 알아요. 바울은 알고 적절히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걸 아느냐? 몰라요. 왜?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 힌트가 나와요.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도 못하고 있다, 지금 당신들한테. 왜? 당신들은 교회에 지금 나와 있지만, 교회 신자지만 혈육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 하나님 자녀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해요. 그 구절도 다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 얘기 들으시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 리가 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제가 불교 강의하면요. 똑같은 기독교 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불교 강의하면 놀래요. 불경이 저런 게 있다고? 관여신경에 왜 저런 말이 있지? 유교 경전을 하면요. 논어에 왜 저런 구절이 있지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늘 목사님이 해주는 얘기나 듣지 실제로 본인이 문제의식 가지고 진지하게 파보신 분 아니면요.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정확히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알아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익히 아시는 거에다가 제가 주장하는 거를 한번 충돌시켜 보시면 더 자명한 거 따르시면 되는 거니까 겁먹으실 필요 없고 내가 볼 때 더 자명한 거 그거 따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각을 제가 제시해 드리지 않으면 기존 것만 고수하고 계시다 보면 성령도 못 만나고 사실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당연하죠. 여러분 혼과 육이요. 나 성경대로 살래. 그게 신약이건 구약이건 안 돼요. 구약대로 살았던 분들은 바리새파 돼서 예수님한테 욕먹었고 지금 신약대로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 신자들은 성령 없이 성경을 자기가 따르고 실천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 사도 바울도 그건 될 짓이 아니라고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진짜 하나님 자녀 되는 법을 써놓은 거고 본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가는 중에 계속 본인의 생생한 경험이 나와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가다 보면 뭐가 힘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을 로마서는 딱 하나로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잘하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이다. 내 안에 있는 영을 깨닫고 성령을 깨달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에고가 양심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차가운 쇠공이었는데 에고는 원래 차가운 쇠공인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인간의 본래 본성은 죄성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래요. 원래 죄인이다. 안 그래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인간의 본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살게 돼 있다는 게 그게 뭔 말이냐? 우리 영 안에는 본성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근데 우리가 혈육의 자녀로만 영을 모르고 혼과 육으로만 사니까 짐승의 본성만 자꾸 나오는 거죠. 혈육의 자녀로서 짐승의 본성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개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로마서의 주제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양심이에요. 어떻게 양심을 할 거냐.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의 주제를 루터 이래 자꾸
믿어서 의로워진다. 율법도 필요 없다. 믿음만 가지면 의로워진다. 이쪽으로 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 로마서를 아주 치우치게 읽으신 건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로마서는 양심을 해야겠는데 이 양심으로 할 때 양심 덩어리가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닫고 나의 영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고 여기서 터져나오는 양심을 구현하는 게 진짜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칭의 진짜 의로워진 거죠. 성령을 깨달았을 때 성화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성화 성스러워지죠. 그 결론이 영화입니다. 이 성화의 열매가 익었을 때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칭의의 열매가 익어가는 이건 뭐 익은 모습이 성화고 성화가 이제 익었을 때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 때 사실은 의로움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1차적으로 예수님급은 아니니까 완성되는 게 영화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선 천국에 들어가요. 아니, 천국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지만 이미 제가 늘 얘기하는 천국의 영주권, 천국의 시민권 나오지만 이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나랑 왕노릇하자, 천국에서 통치자가 되라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바래요. 영화라는 것은 부활체를 얻는 걸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체를 얻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로마서에 주장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칭의와 성화.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돼서 어떻게 성령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건가?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양심이죠. 이건 양심의 발동을 말하고 요거는 성령이란 건 양심의 본체를 말합니다. 로마서의 좀 핵심만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못 깨닫고 혼과 육으로 육신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보겠다.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100% 망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성경 뜻대로 산다. 그건 여러분 꼼수로 여러분의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워요. 저는 지금 교회 중에 아예 나이롱은 괜찮아요. 차라리 나이롱은 그냥 애매해요. 근데 극단적인 분들,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분들이 무서워요. 제대로 잘못됩니다. 어떤 잘못된 학원 다니면요, 나이롱들은 큰 피해를 안 입어요. 뭐 즐거웠어 이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한 분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하라는 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해버리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섭습니다. 웃긴 현실인데 제대로 된 방식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요, 천국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해석이 정확히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체험적으로 자명한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해주면서 기독교의 현재 기독교의 방향을 잡은 거는 지금 현재는 루터나 칼뱅 이런 분들 이론에 더 빠져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바울로 돌아가셔야 되고 바울 이전에 예수님으로 가셔야 되죠. 그런데 이 바울만 해도 지금 그 후대 그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순들을 다 넘어서 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에 비하면 분명히 또 부작용을 일으킨 부분들, 방편을 썼다가 좀 독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방편을 썼는지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면 잘 나옵니다. 자기 입장을 정말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예수님 정확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지금 기독교 안에서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해하시려면 바울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만큼 큰 영향을 준 양반이니까. 자, 아무튼 지금 바울이 사도인데 이 바울이 사도로 자처하는 거는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자기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천국의 통치권자까지는 안 됐더라도 살아있을 때 이미 나는 성령이 주는 평안 속에서 성령이 주는 평안 속에서 성령의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실천해 간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멋진 거죠. 이게 사도예요. 이게 사도의 삶입니다. 나는 지금 소속은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데 사실 나는 천국 시민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국의 진리라는 건 천국의 법이죠.
하나님 법대로 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래야 천국 시민권자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난 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그 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죠. 천국의 법을 준수할 정도 되셔야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천국의 주권자예요. 천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비결. 예, 요게 로마서고. 로마서는 양심만 다룬 양심경이에요, 양심경.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로마서는 무조건 믿음의 경인 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상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통해 당신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고,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전하실 복음이 구약부터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복음을 전해 주셨을까요? 나 믿고 천국 가자죠. 나 믿어라. 나랑 연합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 믿고 나처럼 살으라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 제자들한테, 여러분이 멘토로서 나 믿고 따라라고 하는 거 뭡니까? 나처럼 하라는 거죠. 그겁니까? 아니면 나를 하느님처럼 섬기라는 겁니까? 오해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이게 뭐냐? 그리스도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 믿지? 그럼 내 말대로 살아. 이거예요. 나 믿지? 내 말대로 살아. 그럼 너도 나랑 똑같아져. 요 얘기를 제자들한테 생전부터 했는데,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을 때까지 어디 떠나지 말고 돌아댕기지 말고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야 내가 생전에 했던 말들 너네가 이해가 될 거야. 그 정도로 성령 안 받으면요, 예수님한테 저자 직강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알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저자 직강 받았던 사람들한테도 성령 받지 않으면 너네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를 거야 했던 그 내용을 지금 2000년 뒤에 성경만 보고, 그것도 뭐 제대로 번역됐는지도 모르는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바로 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고요? 안될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매달려도 안 돼요. 성경은 되게 귀중한 자료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이 봐야 그건 빛나게 돼 있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 자체는 귀하지만, 생전에 다 들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너네도 성령 받아야 내 말이 이해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때 성령 받고 나서 제대로 된 사도로서 그때부터 활동합니다. 그 전까지는 돌아댕기지 말고 에루살렘에서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니네 어디 돌아댕기지 마. 니네 다알것 같지? 아직 아니야. 성령 받아야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 거야. 이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그 뭐냐? 성령 받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성령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혈육의 자녀로 살죠. 성령 깨달은 다음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입니다.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성화되라. 이 얘기 뭐겠어요? 양심을 잘 실천하라. 이게요, 율법을 완성하라는 예수님의 주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라.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율법을 바리새파처럼 율법 지키지 말고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까지 알고 구현하는 존재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사도고,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의 포인트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킬 거냐? 바리새파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다른 민족과는 다른. 애기 나면은 그 고추 껍질을 잘라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보편화될 이유도 없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거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율법의 핵심은요, 보편적이지 않은, 유대인들만 믿고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고 있는 특수한 율법들 있죠. 그 율법 지키는, 그 율법만 지키면, 그 할례 의식만 하면 구원받고, 그게 없는 민족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걸 깨고 싶으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율법을 알건 모르건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본질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유치한 신앙 단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 단계는 유치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유치한 신앙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치한 신앙은 근데 필요해. 왜? 사람들이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유치한 신앙이지만 그 믿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면 내가 의로운 존재로 변합니다. 내가 질적으로 변해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됐을 때, 거듭났을 때 이제 진짜 율법을 구현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때 가야 율법이 완성될 거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자기가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즉 율법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육정의 마음, 에고의 마음이 육신의 쾌락만을 쫓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로마서 안에 실존적인 자기 고백이 나와요. 나 진짜 힘들어. 그게 다 성령 체험 이후에요. 칭의 이후인데, 칭의는 내가 했는데 성화가 힘들다는 얘기를 아주 구구절절 얘기해줘요. 자기의 솔직한 어둠을 얘기해줍니다.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믿으면 끝난다는 건가요? 로마서를 가지고 믿으면 끝난다로 몰고 가시면 100% 망합니다. 바리새파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어요. 바리새파는 뭐 하려고라도 하는데 이쪽은 아, 저 교회 다녀요. 됐어요. 천국은 구원 되기로, 천국 저기 분양 다 받았어요. 왜? 교회 나가서 나 11조 내고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은 내가 이미 저 분양 받았어요.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는 바리새파보다도 더 사실은 더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파는요, 정결운동이라고 당시에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 따르기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되게 아주 심각하게 정결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까지 살아하게. 정화운동 한 번씩 하죠, 종교들이. 타락하다 한 번씩 정화운동 일어나죠. 그 정화운동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렸다고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종교 절에서 만약에 아, 불교가 너무 타락했네, 정화운동 합시다 해서 완벽하게 이제 먹는 거 다 이제 바로 다시 채식 확실하게. 거기 식당 가서 자꾸 고기 먹는 스님들 있어. 안 돼. 적발하겠어. 막 호법부에서 다 잡아서 막 어떻게 하겠어. 이래가지고 엄격하게 먹는 것부터 해서 통제하면서 여기 지상에서 뭔가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어떤 종교가 막 운동해 가는데 거기다 대고 완전히 초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야, 그래서 천국 가면 야, 뭐 저기 다 돌멩이도 천국 가겠다. 이런 식의 막 초를 친 겁니다. 지금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요,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가고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왜 바울을 제가 존중하느냐? 바울은 많은 예수님이 안 쓰시던 되게 센 방편을 썼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걸 쓰실 필요가 없죠. 본인 삶으로 보여준 건데, 바울은 예수님의 삶이 이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그 위대한 이런 쇼를, 퍼포먼스를 적극 활용한 방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만 하면 우리도 성령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완벽히 없앨 수 있어. 근데 쉬운 말 같은데 벌써 본인부터 성령 받고 나서 성화가 안 돼서 죽겠다는 얘기를 로마서에 써놨다는 거 뭡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건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해주실 거라고 열렬히 믿으면 내 마음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게 만들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이 방편을 쓴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밖에 계신 줄 알고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줄 알고 믿었는데, 믿음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내 이 혼과 육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그리스도한테 계속 맡기다 보니까 내 안에서 신성이, I am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현존이 드러납니다. 왜? 힘들고 죽겠을 때 그리스도한테 맡깁니다. 수고로운 자들아 나한테 와라 했듯이 다 맡깁니다 하고 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충만한 이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이 자각이 되겠죠. 늘 존재하는 그 느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가 늘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 하나님인데 근심 걱정 안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 맡기다 보니 내 안에서 신성이 드러나죠. 이 계기를 만드는 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이 바로 임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성령이 나를 바로 인도해요. 성령이 나한테 바로 선악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양심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자 이해를 시켜주고, 하나님 뜻을 구현할 능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가서 그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게 만들 때 진짜 의로운 존재,
이 칭의라는 것의 열매는 이제 성화를 거쳐 영화에 가야 온전해지겠죠. 진짜 의로워지겠죠. 이 작업이. 이 작업도 바로 이게 의롭다 불리지만 지금 실천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건요,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의로워지는 시작이에요. 시작점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즉, 열매는 맺혔으니까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거죠. 여기에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성화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하나, 열매로 보면, 열매, 이제 칭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 나눠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열매로 보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가 익어서, 완전히 익어서 수확하는 단계가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성이 진보해야 된다. 이런 영성 진보에 대한 구체적 어떤 팁이 없고 방법론이 안 나오는데, 천국 간다. 다안 되는 소리인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살아서 자기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바로 아셔야 돼.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환히 드러나 계신가요? 나의 어둠, 나의 욕망, 나의 시기 질투하는, 이 분노하는 이 인간적 마음을 51% 이상으로 극복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할수 있나요, 지금? 이런 삶이 늘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마라. 꺼지지 않게 하라. 바울이 얘기했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칭의가 성화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거야, 실제로. 정말 이건 내가 양보하기 싫은 일인데 성령의 힘으로 양보했는가? 정말 이건 참기 힘든데 성령의 힘으로 참았는가? 내 힘으로 참은 거안 돼요. 내 힘으로 참은 거는 그냥 깡으로 인내한 거고 성령으로 인내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양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저 예수님 얘기를 좀더 하면 예수님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걸 전해주러 온 거고 자기는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복음을. 이 아들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러니까 동정녀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울은 지금 동정녀 얘기를 안 하고 뭔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이다 그러면요. 그냥 요셉 아들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많은 복음들이 동정녀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요셉의 족보를 들고 와서 다윗의 족보라고 자꾸 혈통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동정녀 얘기를 하면서도 동정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면 요셉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데 복음들이 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느냐?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에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간단하게 육신으로는 혈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그냥 요 정도 느낌이에요. 동정녀 이런 끼면은 복잡해집니다, 이야기가. 성령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성령으로는 죽음을 극복해서 영생을 이루신 분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령의 입장에서는 영생의 영의 아들이다,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성령의 은혜죠.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게 그전에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많이 왔었어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라는 거는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게 도와줬어요. 성령과 인간을 만나게 해줬어요. 성령을 모르고 영을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 안에 영을 찾아서 그 영의 본질이 내 영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성령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건 성령이 주는 은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만나게 도와준 건데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못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됐다. 불교 같으면 내가 보살이 됐다. 부처님 덕에 내가 불성의 가피를 받게 됐고, 보살의 직분을 얻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이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믿고 따를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아무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사도의 직분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받아서 그분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다. 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들 중에서 이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이 천국으로 이끄는 걸 자기 사명으로 알았죠. 자기 사역의 핵심으로 알았죠. 이방인 사역. 그래서 지금 로마서 자체가 이방인인 저기 로마인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들 지금 헬라인이죠. 지금 로마에 사는 헬라인들, 당신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서간문에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을 그 교회에 빌어줍니다. 그쪽 신자들한테. 제가 이게 은평구에 있는 게 은혜와 평강을 주려면 은평입니다. 은평. 은혜와 평강. 신묘하죠? 집값이 싸서 있는 거지만 사실은 아무튼 묘하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바란다. 이거는요, 성령이 직접 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받기를 바란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성령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천국에 사세요, 이 얘기. 지금 바로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만 집중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이니 감정이니 오감이니를 다 몰라 해버리시고 스스로 현존할 뿐인 상태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영을 바로 만나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현존하는 상태 있죠? 그 자리는 하나님 상태입니다. 왜냐?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어디에 의존해 있죠? 나라는 존재에 의존해 있어요. 감정도요. 내가 있어야 울고 웃죠. 보고 듣는 것도 내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현존하는 나는요, 그냥 현존할 뿐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란 걸 아셔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걸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살 이유도 없고 살아야 할 필요도 못 느끼겠죠. 내가 하나님이란 걸 바로 아셔야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의 에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성령 입장에서는 영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인 거고 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영의 입장에서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권능이 이미 자기의 뿌리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살 리도 없고 살 필요성도 못 느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도 알아야 돼. 요두 개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영과 혼의 차이입니다. 영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혼은 이 영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이 종과 자녀의 입장입니다. 두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나는 선하지 못하니 선한 사람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요 말도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요 사정을 제가 이 바울을 존중하는 게 바울은 이런 느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설명할 때 보면 예수님은 그냥 탁
지르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바울은 철학적으로 되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잘 알아들이시면 바울한테서 생생한 어떤 천국의 시민이 되는 비결, 이런 실전 팁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로마 방문 계획은요, 옆에 이제 각주 보시면 로마로 몇 번씩 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몇 번씩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이제 못 갔어요. 항상 길이 막히니까 고린도에 지금 머물면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로마 신자들한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로마 방문 계획.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말이 어렵죠. 어떤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 신자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기 때문이다. 거기 참 예수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왜냐? 뭐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보이지 않은 영에 우린 바로 못 다가서니까 그리스도, 이 영을 온전히 구현하신 영혼육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 중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이런 그 성령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하나 이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안 보여요. 오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거야라는 것을 영혼육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사랑이 어떤 그 중에 어떤 구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게 됐고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라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란 인격과 항상 연합을 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게 바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인격과 여러분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다른 인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나 우리나 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도 결국 들어가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와 둘이 아니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말 하나도요. 바울 말이 어려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철학책 보지만 바울 말은 어려운 편이에요. 철학책 중에서. 근데 본인은 철학자가 또 아니라고 주장하세요. 왜냐? 나는 성령의 지혜를 쓴 거지 세속의 철학자들은 직괴를 쓰고 있는데 나는 성령의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철학으로 나를 분류하지 마라 이걸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은 본래 철학자예요.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진짜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진정한 철학자입니다. 당시 속된 철학자들과 비교를 거부한 거죠. 난 그런 철학자 아니야. 개똥 철학자들하고 자기를 구분했듯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들과 자신을 구분했죠. 난 그런 진짜 신의 뜻을 대변한 사람은 나야 라고 소크라테스도 주장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진짜 난 성령의 지혜를 대변하는 건 나야.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은 다 지 잔대가리로 얘기하는 거고 다이몬이 성령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인 다이몬이 자명찜찜 얘기해 주는 거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신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나야 라고 자부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당시 세속 철학자와 비교를 거부한 거죠. 그런 느낌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난 세속의 철학자 아니야 이런 얘기지 진짜로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 건지 성령 안에서예요. 핵심은 성령 안에 있으니까 I am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이 그 사도 바울 안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 영원한 현존 안에서 다른 인격체인 그리스도와도 이미 하나 된 거죠. 영 차원에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된 자, 나를 통해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는 온전히 구현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위대성은 그 사랑의 진리가 온전히 구현된 혼과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이지만 그리스도랑 나랑 겸상이 안 됩니다. 레벨 차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나의 모델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이 성령의 온전한 진리와 그런 권능, 신성과 권능이 나한테 길잡이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나의 인간의 입장에서 나의 스승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거죠. 나의 롤모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감사해야 될 뿐이에요. 그 성령으로 인해 내가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영혼육의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인간을 따라서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바울은 항상 자신의 그 위치를 항상 이렇게 딱 정확히 정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을 따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위대한 그 하나 이 성령의 구현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다른 종교, 부처님이나 공자님 또한 양심의 온전한 구현자고 하나님의 이런 소크라테스 포함해서요. 그 인간이니까 다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도 자기 안에 있는 영을 불성이니 양심이니 다이몬이니 다양하게 부르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 그래서 양심을 구현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영생할까요? 안 할까요? 다 영생해요. 이 바울의 논리상은. 왜?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걸요? 그리스도를 안 믿었잖아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하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리스도란 존재가 자기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뵙는다 이 말이 가능한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바로 안 사람들도 있겠죠. 가능해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왜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양심만 따르면 돼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어라고.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래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느끼고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자,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랑을 느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구체화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시공간 안에서 사랑이란 게 뭔지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존재예요. 사랑의 로고스가 뭔지 보여주는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로고스는 성령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들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섬깁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논리가 가버리면 여러분, 그 논리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활동합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초능력을 부린 분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다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져놔도 살아서 나옵니다. 그 무덤에다가 던져도 그 기운으로 인해서 살아서 나와요. 영생은 아니지만 부활합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이 가능해요. 대단합니다. 구약에 보시면요.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들이 나와요. 그다 뭐로 했을까요? 성령이요.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다 예수님이 도와줬어라고 하시겠죠. 근데 구약만 이러냐?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 사랑과 지혜를 구현했느냐? 성령의 힘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못 해요. 여러분, 선행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지금도 무시당하는 얘기예요. 작은 선행하다. 남을 사랑한 거 있죠? 남을 나처럼 사랑한 마음 여러분 가끔 내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내시죠. 가끔 본인 스스로 감동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왜, 와, 내 안에 막, 선행하고 나서 막 본인을 막, 막 잘했어. 막. 자기 안에서 신성을 느껴서 그래요, 신성. 여러분, 자녀한테라도요, 자녀한테라도, 내 새끼지만, 내 새끼니까 이기심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자녀라도 딱 진짜 나처럼 느껴질 때, 그때 베푸는 그건요, 신성이에요, 신성. 왜냐, 자녀라도 안 그래요, 미워요. 자녀라도 미우면 밉죠. 내 이익을 계속 침해하면 밉습니다, 일단. 근데 그 순간에도 그걸 극복하고 또 사랑이 나와서 딱 그 자녀를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 때 감동스러운 게 하나님을 느껴서 그래요. 그 순간 하나님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의 내재돼서 우주 만물을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끔씩 양심의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 안에서 현현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면 이래야죠. 기독교인이면 성도고 신자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듬뿍 느낄 수 있게 삶을 통해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과 늘 보세요. 성령과 늘 딱 붙어 산대잖아요. 그럼 의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안 붙어 살면 혈육의 자녀입니다. 바로 혈육의 자녀예요. 늘 붙어 살아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거룩한 성도는 일단 하나님하고 늘 붙어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인 신성한 그 현존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이 내면에 늘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늘 무섭게 타오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현존을 늘 느끼셔야 돼요. 그럼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이 현존하시면 여러분은 일반인보다 훨씬 자주 수시로 그 사랑의 행위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성령 속 성령의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도 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정돼 있다. 그럼 저는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 저는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성령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는 건 전 인정합니다. 왜 명상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나 믿음 통해 기도 통해 만나는 거랑 같은 거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예정자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처럼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만큼 기대 안 합니다. 그냥 뭐라도 보여주세요. 본인부터 본인 내면에서 그렇게 이웃을 나랑 둘러보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늘 흐른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밖으로 나오는 건 차치하더라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늘 사랑이 흘렀는지. 근데 이런 거 가능해요. 무서운 분들은 소시오패스기가 있는 분들은 평생 남만을 위해 살았다 이런 주장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 내면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말고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진짜 사랑이 나오는지. 자, 나는 평생 양심으로만 살았어요. 남을 나처럼 생각했어요. 라는 분들, 주변 분들 아마 인터뷰해 보면 나올 거예요. 아, 그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제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 그러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옆에 가면 따뜻하고 녹아요. 편해져요. 진짜 사랑의 그 전문가 옆에 가면 우리는 편해집니다. 왜? 배려를 해주니까. 근데 나는 사랑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분 옆에 가면 되게 힘듭니다. 강요까지 하고 막 칭찬까지 바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관종일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왜냐면 일반인이면 솔직히 자기 알아요.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대단하다고 하면요, 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세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겨우겨우 하루하루 큰 죄 안 짓고 사는 게 신통하지 않으세요? 근데 당당하게 남한테 저는 시공 속에 존재합니다. 어디든 존재합니다. 허공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가끔 놀라는 게 저희 회원들 차를 타면 일부러 그러나 이렇게 딱 나와요. 차를 딱 탔을 때 제 얘기가 탁 열심히 듣고 있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가 나올 경우가 많아서 깜짝 놀랍니다. 저는. 자, 로마 방문객 어디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제 양의 차는 진도는 못 나갔지만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